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유해성 논란이 큰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를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키자는 주장이 지역에서 제기됐습니다. 당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제품 GMO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하는 친환경 식품 매장. 하지만 제품 어디에도 GMO 함유 여부 표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법 규정이 이를 고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원료별로 세심한 검사를 거친 상품들도 외견상은 일반 제품과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입을 해야 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는 GMO 검사 성적서를 저희가 검사를 통해 검사 성적서를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매장에서는 원료 농산물의 산지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GMO 식품인지 여부를 식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학교 급식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 해도 원료 단계에서부터 함유된 GMO는 그대로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태도시로서의 지역성을 살려 급식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GMO를 걸러내는 단계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아주 잘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완성되는 게 이제 논GMO 급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3월부터 시 예산 4억 원을 배정해 전면 논GMO 급식에 나선 경기 광명시의 경우도 시민들의 반응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거죠. 저희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GMO 급식 퇴출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최근 순천시와 시민사회와의 대화석상. 시 당국도 선제적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야문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지역학계가 연구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대학교는 최근 경상대학교, 순천박물관 등과 공동으로 가야문화 연구를 담당할 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양 지역의 고대 유적 조사와 학술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유적 복원과 영호남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순천대는 서면 운평리 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대 역시 합천 등 서부 경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이 컨테이너 화물 중심에서 자동차 환적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자동차 전용 부두도 들어설 예정이라 조만간 국내 최대의 자동차 선적 부두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항 부두 내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울산이나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국내 자동차들로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광양항에서 자동차 처리 물량이 꾸준히 늘면서 올해 목표치 120만 대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항이 지리적으로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수출용 선박이 드나들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부지에 넓은 부지가 있어서 자동차 위치가 좋고 그다음에 깊은 수심과 그다음에 주 간선 항로에 있기 때문에 이가 광양항 환적 기지로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환적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 전용 부두 공사도 한창입니다. 올해 말 완공되면 자동차 환적 기능이 없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선적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말까지 4개 선색의 포장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자동차 전용 부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양항이 앞으로도 환적기로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적 물량이 국내 자동차에 머물러 있는 점은 해결 과제. 지속적인 물동량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자동차 물류가 교차하는 환적 중심 기지로 전환하려면 외제차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이 자동차 환적으로 눈을 돌리면서 평택항과 함께 국내 최대 자동차 항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와 여수시가 민선 6기 공약 이행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최고 등급인 SA급을, 여수시가 A급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분야와 목표 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종합점수를 산정해 SA급과 A급에서 각각 59곳의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들이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받은 큰 충격에 피해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 한 남성이 길에 서 있던 초등학생의 뺨을 다짜고짜 내리칩니다. 학생이 몸을 휘청이며 뒷걸음질 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성은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가가 연이어 뺨을 때립니다. 44살 황모 씨는 지난달 초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명을 갑자기 불러세운 뒤 무자비하게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좀 화나긴 했어요. 뭐라고 반박하면 더 때릴 것 같아서 겁나서 못했어요. 당시 황 씨는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황 씨는 피해 학생들이 이 정류장 칸막이를 건드리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뒤쪽을 잡았는데 그 소리가 울려가지고 아저씨 화난 것 같아요.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어린 학생들은 한참이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황 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을 다시 꺼내는 것 같기도 해서 이야기도 좀 못하고 뒤집어지겠죠.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쯤 황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행자부의 휴가철 찾고 싶은 섬에 여수의 섬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행자부가 올여름 찾고 싶은 섬으로 전국 33곳을 발표한 가운데 여수 하와도는 놀섬으로, 낭도는 쉴섬으로, 손죽도는 미지의 섬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2016년 SK팀앱의 7, 8월 여행 관련 목적지 검색량 94만 9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 20위 가운데 여수는 아쿠아플라넷과 해상 케이블카 등 12곳이 포함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에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능성에 그쳤던 기술들이 이제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더 잘 팔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배터리와 충전의 한계로 인한 짧은 주행거리가 단점으로 꼽히는 전동 스쿠터. 하지만 이 제품은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하고 공중전화 부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로 고민을 덜었습니다. 배터리 쉐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배터리 충전 시간 동안 멈춰지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10초 안에 배터리를 교체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능성에 불과했던 신기술이 구현된 자동차들이 이제는 더 잘 팔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위험해가지고 실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장애물들을 설치해서 장애물들을 이제 피해가는 거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기 자동차 사업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구시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구는 전기차 기반의 자율형 자동차 중심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의료용과 산업용 로봇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로봇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 세계적 로봇 공학자인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강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영상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소라면 가사리 생태교육관에서 제7회 전남 연기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남 연기 캠프는 전남동부 3개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전남 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영상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극, 연기, 실용음악 등 4개 반 10명을 모집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전남 소재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전남영상위원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도청의 기록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이후 기록물 보관조차 어려운데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기록관에서 찾아낸 1935년도 전라남도 이발사 합격증 대장입니다. 한자로 적힌 이름과 빛바랜 사진, 서기가 아닌 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기록관에 영구 보존된 이 자료는 전남 도민의 과거 생활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남 도청 기록관에 보관된 자료는 평균 한 권 100쪽 분량으로 11만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은 지난 2008년 이후 지방에서 자체 보관하도록 하면서 전남 도청 기록관도 내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훼손된 기존에 훼손된 문서들을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록물 활용은 고사하고 보관에도 허덕이면서 전라남도는 전남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4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기록원 설립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 기록원을 설립하는데 수백억 원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전남도뿐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경남도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자체 기록원을 올해와 내년에 준공할 예정. 눈앞에 닥친 기록물 관리 대란을 두고 전라남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지자체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비가 왔냐는 듯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 특히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남과 호남에 최고 80mm, 전국에도 5에서 6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 34.6도로 올 들어 가장 무더웠던 서울이 오늘은 28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꿉꿉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제주도와 일부 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인 지금도 서울 25.4도, 광주와 대구도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에도 계속해서 장마 전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